소가야의 대표적인 고분인 고성 송악동 고분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봉분과 다양한 유물을 지닌 무덤이 발굴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송악동 1호분보다 빠른 5세기 중반 최상위 지배계층의 유적으로 추정됩니다.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성 송악동 고분군 14호분. 봉분 최대 직경 53m, 높이 7.6m의 거대한 무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매장 주체부는 수열식 돌 덧널 무덤, 즉 주검을 위에서 수직으로 넣도록 돌로 네 벽을 짠 무덤입니다. 수열식 무덤은 보통 땅을 파서 만드는데 봉토를 쌓고 같이 묘각을 만들어 묘제상으로 독특한 양식을 보입니다. 가야 지역에서 나온 대형 고층 고분 중에서 가장 커요. 그리고 구조상으로도 수혈식 석곽 딱 하나만 있는 단독분이에요. 아마 소가야의 왕이 나신 것 같아요. 유물은 소가야 최초로 원형에 가까운 갑옷과 투구가 발견됐고 무덤 한 개에서 네 개의 큰 칼이 나온 것도 소가야 유물로는 유일합니다. 일본과 교역을 증명하는 화살촉, 백제 계통의 꺽쇠와 관정, 소가야와 통일신라의 토기들은 백제, 소가야 외의 해상 무역이 존재했음을 짐작해 합니다. 전형적인 소가야 토기가 이갈 유물이 출토되었고 그것과 함께 외래계 유물들이 공반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외계 판갑이 뭐 대표적인 또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토 유물과 축조 방식으로 보아 5세기 중반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돼 소가야의 역사를 25년 정도 앞당겼습니다. 지난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송악동 1호분 고분군과는 직선거리로 500m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매장 주체부만 조사된 상태여서 봉토 정밀 조사까지 이루어진다면 소가야의 역사를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